네,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시사정당 3인 3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에서는 의외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민주는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난감 봉착이 됐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못 궁금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함께 7명은 전원 복당 결정을 혁신 비대위에서 했어요. 조금 예. 의외인데요. 예, 복당 신청하신 분들이 유승민 의원하고 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일괄받아 들어줘야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예상보다는 광폭적인 행보를 걸로 예. 혁신 비대위가 처음에 이제 복당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안 꺼내도 안 올리고 암만 해도 한계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김재현 정무수석이 새로 들어오면서 뭔가 청와대가 좀 바뀌었지 않나. 예. 예,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 또 당내에서 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박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너무 질질 끌 경우에 당내 개파 갈등이 여전히 이제 불씨가 남아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의식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청와대하고 일정한 교감이 염치는 뭐 어려웠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좀 변화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준비 외에는 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봤던 혁신 비대위에 좀 무게가 실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우선 이제 그동안 이제 논란거리였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복당 조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혁신 비대위가 그나마 이렇게 무게 중심을 조금 잡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일모전재했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차명진 전 의원이 말하면 친박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80%다 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이 당내 선거라든지 이때 당의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서는 친박이 상당히 자신감이 또 반영되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뭐 사장 말씀 그대로 네. 그렇게 이제 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라 표현 쓰지 말고.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좀 자신감 가진 거죠. 예. 한편으로 자신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친박계 일부에서는 굉장히 또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보면 친박 수뇌부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총회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혁신 비대위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총회 갈 경우에 또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여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또 친박 일부에서 상당히 또 유승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뭐 좀 저걸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비대위 대변인 지상욱 의원은 어쨌든 이번에 유승민 윤상인 7명 전원 복당 결정이 새누리당 혁신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혁신 비대위가 새누리당의 어떤 정말 혁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에 넣을지 이제는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무게도 실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들 전당대회까지 유승민 의원 복당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차기 전대에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면 좀 복잡해진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차기 전대에서 유승민 역할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리얼미터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내 대선 주자를 네. 보면은 이렇게 반기문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여권 주자로 등록 여권 주자로 이제 분류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2위가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게 15%인가? 그리고 압도적으로 다른 여권, 당내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유승민 의원이 대중적인 지지도는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부분에서 파괴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친박이 당을 완전히 거의 장악했다 하더라도 네. 유승민 의원이 보폭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막 방금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반기문 총장을 친박에서 영입을 해서 대권 주자로 이렇게 부상을 시키는 그림이 있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이 범여권을 그 묶어내가지고 내년 그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여권 내의 경쟁을 어떤 구도로 짜낼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 유승민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하더라도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권에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이 차기 대권 주자는 당권에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친박이 그 뭉칠 경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작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권을 보면서 조금 그 행보를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가치라든가 또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는 서로 어떤 그런 점도 고려가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 보통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의 이 주요 이렇게 2강 정도가 그 세력을 대변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세게 붙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의 그 대결을 앞두고 2006년도 전당대회에서 강재석 의원과 이재호 의원이 세게 붙었죠. 예. 이 박근혜와 이명박을 그 대표 대리하면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만약에 친박 비박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은 뭐 사실상 새누리당 80% 친박이란 말은 있지만 현재 그 친박의 후보와 비박의 후보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 그 이 대표 체제가 이제 단일성 대표 체제로 예, 바뀌었잖아요. 뭐 12년 만입니까? 뭐 예,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이 대표 최고위원 나온 사람은 최고위원에 나올 수가 없게끔 예. 이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박에서는 지금 여러 분이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 좀 정리되지 않을까. 정리돼서 뭐 안에서 무슨 예비선거를 하든지 사전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대1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 대표 최고위원은 그때 지금 정병국 의원이 비박의 어떤 그거라고 본다면은 또 뭐 단일 주자라 그러는데 친박에서는 이제 최경환이 아니냐를 두고 정리를 해서 아마 내년 대선을 앞둔 이렇게 그 전초전으로 벌어질 것 같고 그럴 때 내년 대선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지만 반기문 총장은 실제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와봐야 정말 이분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어떨 건지 뭐 의지는 뭐 확고하다고 지금 이 체크가 되고 있지만 그랬을 때 이 보수 세력 전체에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도 필요한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입김 뭐 압력도 좀 있었지 않겠는가 친박에 너그만이 정권 재창출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유승민도 받아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면에서 이번에 조금 예상치 않게 이 7명 전원 복당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당당하게 1당이 되겠네요. 예, 129석 원내 제1당. 현재 이제 복당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7명이 전원 복당을 가정할 경우 129명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어디에 뭐 그 기사에 댓글 보면은 미리 해가지고 의장도 하지 왜 뒷북치나 뭐 이런 말도 나왔던데 하여간에 뭐 129석이라 하더라도 이 여소야대는 뭐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보니까 재미있게 운영위와 그 환경노동위 그 다음에 또 한 상임위 어디죠? 세 군데에서는 그 야당이 3분의 1을 그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군데가 어디더라? 선진화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 속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우상호 대표가
그걸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활용하지는 이 안 됐다 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에 앞으로 국회 운영 더욱더 주목해 봐야 되고요. 더민주는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부겸, 추미애, 송영길이 3파전 아니겠나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예, 그동안 김부겸 의원 경우에는 대권에 관심이 있고 당권 도전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적은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해오다가 최근 급격하게 이 좀 포지션이나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권 경쟁에 나가겠다. 그 이야기는 이번 당권 경쟁에 나갈 경우에 차기보다는 차차기를 오르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뭐 범친노에서도 김부겸이 어떤 그 문재인에 대한 도전 대항마로서가 아니고 이제 관리자로서 당을 끌어간다면 크게 나쁠 게 없다. 그런 점에서는 범친노가 꼭 전부 다 추미애를 지지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그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송영길, 이 김부겸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아마 이종걸이나 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 사전 조정이 박영선하고 조율이 될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3파전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이 뭐 친노 제원을 좀 받게 되는 전망이 있죠? 그렇다고 이제 주위에서는 보는데 네. 어쨌든 추미애 의원 스스로가 이렇게 문재인 대선 후보를 이렇게 상당히 공의하는 워딩들을 기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 쪽하고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친노 쪽에 지지를 얻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네, 그게 참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002년 대선 이후에 노무현 탄핵 문제가 나왔을 때 추미애 의원 경우에는 탄핵에 동의를 하고 이 그 민주당에 잔류를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시 이 그 문재인 그 대세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 옹의해가지고 그 가겠다 이런 지금 그 워딩을 뭐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 문재인 쪽에 이제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당시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노무현 정권 위기에 처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다섯 명이 독수리 오행제가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힘이 됐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김부겸 의원인데 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문재인 의원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정치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권 경쟁 자체가 이렇게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당권을 이기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 경선 구도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선 대세론이냐 아니면 이렇게 손학규라든가 다른 대선 주자들을 쭉 데려와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라는 구도자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문재인 대세론에 좀 가깝다고 보여지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드는 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호남 대표상, 호남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약에 그 문재인 후보로 이렇게 그 유력하다고 본다면 당 대표가 또 이 이제 추미애나 김부겸이나 두 사람 다 영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TK 지역이 근거지죠. 그 원래 출신들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영남이 당권 대권을 다 가지는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상당히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토를 당한 셈인데 이
그런 상태에서 당권과 대권을 전부 다 영남 출신들이 갖는다는 것은 호남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명분이나 그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송인길 의원 경우에는 누군가가 어떤 호남에 대한 그걸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그 호소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송영기 의원이 지난 총선 때도 그래서 강주 출마론 이런 부분도 제기됐었고,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 시장도 지냈기 때문에 인천 기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송영기 그 의원도 상당히 호남과 인천, 수도권에서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고, 어쨌든 86의 좀 대표주자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 추미애 의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좀 친노의 지원, 그리고 김부겸 의원은 어떤 이 더민주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세대들한테 어떤 지지를 받을 가능성. 아까 금방 말씀하신 문재인 대선의 실질적 경쟁 구도나 이래 되면 생각 떠오르는 분이 손학규 전 대표인데, 아마 손학규 전 대표하고 김부겸 의원이 함께 이렇게 쭉 이렇게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그거 있고, 어쨌든 당권 3파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차차기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네, 차차기. 이번에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는 분들인데, 예, 그래서 나름대로 당권이 또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아마 김부겸 의원 경우에는 뭐, 본인이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야권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이 승리를 전망하거나, 그, 가능하다고 보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당권을 지게 된다면, 야권 통합 내지는 야권의 어떤 판을 키우고 변화를 시키기 같고 좀 전체를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서 야당 야권이 이제 그 내년 총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 주목할 부분들은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워딩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공포에서 경기도에 이제 출마하실 때는 당내 관계들을 굉장히 염두에 둬서 조심스럽게 발언하셨거든요. 그렇죠. 한 발 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됐는데 그때 원내대표도 3번 나왔다 3번 떨어지고 그죠? 당권에도 도전도 해보시고 했는데 다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니까 할 말은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경 세력과는 자기가 맞서 싸우겠다라든가 뭐 이런 워딩들을 봤을 때 이제 나는 이제 조금 더 꾸릴 게 없다. 당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당될 것도 아니다.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자신감 이런 것이 배였기 때문에 이번 당권 행보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선명성 있게 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통합해서 나가고 뭔가 좀 이래 그 이 야권과도 여당과하고도 각을 세우고 가겠다는 것보다는 좀 그 협치를 강조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게 또 야권에서 이렇게 지금 정치 상황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제약하는 바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 좀 더 그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점에서는 이 동료 의원들 중에서는 맞아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대선을 걱정하는 그 이렇게 진보나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그 이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서 아예 이렇게 이 삼각 체제로서 이렇게 후보 단일화는 아예 뭐 이 끝났다 하는 식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진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 과연 이 그렇게 됐을 때 대선 때 결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전국적인 이 새누리당이 참패했지만 어쨌든 이 전국적인 투표율로 보면 1위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옛날 그 이 87년도 대통령 선거의 재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정말 비슷비슷하게 36대 그때 28, 27인가요? 이래 나왔던 뭐 그러면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한 사람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김부겸 의원이 당권 나왔을 때 그 실질적인 경쟁 구도 구축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현재 당의 틀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아마 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안철수 쪽이 거기에 대한 기존에 지난 대선 때 어떤 거부감, 트라우마가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리라 봅니다. 국민의당이 이 창당 이후에 이 두 번째 그리고 그 선거 이후에 첫 번째 지금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이 당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지금 분위기는 당으로 돈은 유입이 안 됐다. 이런 측면에서 한 급이 넘겠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검찰 수사가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로서 네. 국민당 쪽에서 자체 조사, 진상조사 결과 이렇게 브랜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돈이 버무렸지 당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또 계속 추가적으로 등장한 사실 부분들도 있고 검찰 수사 결과도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정치권에 다른 정당들도 간행을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금 그 소위 이제 광고 업계 정치 광고 업계에서도 이 그런 식으로 뭐 이 그 리베이트를 노골적으로 제가 한 간행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업계에 대한 모독이다. 더군다나 뭐 30억 정도 그걸 하면서 2억 가까운 그걸 했다는 거는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그 고약한 갑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그 이 어떤 업계 관계자들 말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 하는 건지 또 설사 그게 가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노출이 됐는데 그런 그게 가능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이 정서에 그 맞아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돈 이제 조사위원장이죠. 조사위원장의 입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당이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그하다 우리가 검찰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사기관이 아닌데 우리 그걸 믿으라는 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는 거는 성급하고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 최종적으로 검찰 결과를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는 여기까지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진실이니까 국민들은 우리 이야기를 믿으라.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그 검찰 출석을 했으니까요. 그 부총장이죠. 왕주현 부총장이 오늘 출석을 하고 그 출석하는 과정에서 오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인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라. 그 이야기 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출두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 게임이 됐네요. 네, 진실 게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고 검찰로서도 이게 딴 문제하고 달라가지고 이 정치자금 문제고 또 이제 20대 그 국회 초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무리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야당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업계나 그 여러 가지 그걸 보면은 그 기획사가 그 일을 이렇게 딴 기획사가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실제 제작업체한테 하청 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기본 순리죠. 그런데 지금 그게 거꾸로 됐다 해서 그 문제가 됐는데 아마 그거는 그 기획사가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다른 데하고 계약은 이렇게 해라고
해서 순천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리베이트가 간행이란 부분들은, 그, 이, 좀, 그건 좀 말이 너무 나간 케이스다. 이게, 리베이트가 간행이라서 그 리베이트가 뭐 정당화될 수도 없지만, 마치 그 부분들이 다 일어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깨끗해졌거든요. 2004년도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서 준 사람, 받는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어떤 개정에 의해서 보면은 뭐 중앙당 후원회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사실은 당은 국고보조금, 의원은 이 개개인이 후원금 외에는 들어올 돈이 없고 그동안에 가장 검은 돈의 어떤 유입 흐름이었던 기업으로서 특히 대기업으로서부터 정당이나 의원들한테 오는 돈이 거의 유입이 뭐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비리나 뭐 이런 거 되더라도 정치권 연루된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 힘들게 그걸 하고 있는데 간행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 다른 데서도 뭐 참 말하기가 깝깝해져 버린 이런 건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의원 브랜드가 새정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런 잘못된 무슨 정치 간행이라든가 내지는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워딩들이 들어왔죠. 조금만이라도 기소만 되더라도 무조건 이 당원권을 박탈해야 된다든가 뭐 이 그 그런 이야기들을 그 강조해왔던 그 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굉장히 좀 저 스스로가 이제 그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자성자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 그동안 당에 책임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막상 자기가 이제 당을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위치에 서가지고는 그하고 좀 다른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바로 이제 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좀 진퇴에 안 나네. 이렇게 하면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저렇게 하게 되면 당 만들어갖고 이게 무슨 뭐 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 검찰에 그냥 그 휘둘리고 말이지 또 외부에 그거에 대해서 방어도 못 해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려운 그래서 대신 아마 강경하게 맞서는 거는 박지원 의원이 경험이 많으니까 하고 그 원칙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수사 진행이라든가 이렇게 검찰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 만약에 이게 진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김성준 의원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 그 친구 그런 그 나이 30살인데 그 비례대표 7번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작업들이 많아요. 김영환 의원하고 관계라든가 그 지도교수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하여간 좀, 좀 이미지를 흐리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봐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베이토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7번으로서 이렇게 선정되는 그 절차의 문제와 과연 좀 다른 거죠. 예, 이 부분의 문제. 그거는 선관위 보관은 안 된 부분이에요. 예, 같이 이제 국민들한테 같이 전달돼 버렸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신청도 안 했다는 부분에 비례대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이 불거졌는 과정들이 국민당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부가 정비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생각들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국민의당 관계자를 보면은 이거는 뭐 물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별 문제 아니다 하는 이런 인식들과 그런 대응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방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이게 그 신생정당 특히 안철수의 새정치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그 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비례대표 이렇게 선정 과정도 그렇고 실제 간행이다 이야기해버리지만 사실상 간행이 아니다 했을 때 그런 문제 리베이트란 부분들을 뭐 좀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 내부가 관계자가 제보를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지금 진상위가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차분하게 하지 않고 너무 중간 발표를 또 이렇게 빨리 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하여간에 안철수 대표는 이번 또 이 의혹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정치력과 본인의 어떤 이 새 정치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